성탄절은 1년 가운데 가장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올해는 코로나로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 중 가장 들뜬 분위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축제 같은 기분으로 맞이했던 성탄절.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성탄절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기쁜 성탄의 분위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묵상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의 환경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들뜬 분위기 속 반복되는 연례 행사처럼 보낸 기존의 성탄절. 올해는 코로나로 낮아진 상황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교훈도 어느 때보다 깊게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백신 개발 등 막연한 기대 이면에 공존하는 불안감. 그 가운데 유일한 빛은 성탄임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낮고 천안 이제 말구유 구유 이제 거기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으로 오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으니까 그 예수의 탄생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성탄절. 어느 때보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